손목 그리고 스윙, 그 마스터 키. 여러분, 손목이 스윙할 때 중요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들으셨죠? 이 손목은 왜냐하면 이게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임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달려 있고, 그리고 클럽 헤드 스피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달려 있고, 또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클럽 헤드가 어느 길로 다니는지에 결정하는 것도 손목이 달려 있고, 뭐 샬롱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도 손목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손목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해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손목을 어떻게 쓰는지. 오늘은 손목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의 자세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스윙에 잘 섞어서 넣을 수 있는지, 손목을 어떻게 쓰면 어떤 샷이 나오는지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놀라운 거요? 그럼요. 우리 리허설 하지 않습니까? 네. 리허설하고 PD님이 딱 이걸 딱 보시고 몇 번 딱 해봤는데 세상에 볼이 무지하게 잘 맞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PD님도 저 위에서 저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PD님이 보통 PD님 아니시거든요. 완전히 도사신데 PD님이 좋아하셨다 이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보셔도 아마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기대해 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손목을 쓰는 방법은 딱 세 가지인데요. 이게 이름 자체가 너무 일단 어렵기 때문에 이 이름을 쉽게 했어요. 그냥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할게요. 손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왜 안 세우세요? 근데 안 보는 줄 알았죠?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네? 딱 세운 상태에서 이제 할 거예요. 딱 세운 상태에서 제가 손목을 좌우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좌우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손목을 위아래로 쓸 수 있어요. 자, 이 손목을 세운 상태예요. 세운 상태로 좌우로 쓸 수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네. 골프가 예의 바른 운동이라서 이 우아래를 잘 써야 돼요. 이 우아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모션은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자, 손목을 쓰는 방법 여기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위아래, 좌우, 그다음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자, 이거를 스윙을 하시는 동안에 섞어서 적당히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딱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되고 비슷하게 그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벗어나게 되면 스윙이 진짜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제가 백스윙을 합니다. 백스윙을 딱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물론 스윙 문제도 있지만 손목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거의 손목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슨 잘 들으시면은,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면은 이 문제 없어지실 테고, 그리고 다운 스윙할 때 이렇게 잘라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했다가 이 왼팔이 이렇게 빠지시는 분, 이것도 아마 수정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운 스윙에서 클럽 헤드하고 손이 정상 방향으로 빠지는 아주 특단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잘 모르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의 비밀처럼. 사실 비밀도 아니죠. 뭐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이거 모르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늘 여러분한테 아낌없이 다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꺼내가지고. 마스터키네요. 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어떤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처럼. 그렇죠. 마스터키죠. 사실 네. 손목만 제대로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고 하면은 스피드 잘 낼 수 있고요. 클럽에도 정상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볼도 똑바로 칠 수 있고 거의 뭐 그럼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스피드 나고 방향 똑바로 가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되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점은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스윙을 하잖아요. 할 때 이걸 팔을요 이렇게 올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거 돌리거든요. 이렇게 이거 돌려야 돼요. 자, 이거 돌리는 건 좋은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건 돌리는 거는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주의점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백스윙을 하다가 이거 팔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저는 지금 팔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팔을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어깨를 몸통 자체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몸통 어깨를 들어 올리게 되면 이 팔이 도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분 많이 계시죠? 아. 자,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볼을 치려고 샤프트를 정상 방향으로 가지고 올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게 하기가 조금 힘드시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보상 동작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저는 볼 치기가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되면 탑볼을 맞던데 그래도 공을 치시네요. 저도 치기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신통방통 하신 거예요. 볼이 계속 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185m, 6m, 188, 190m까지 190, 갔어요. 191.74m가 갔네요. 역시. 야 대단합니다. 신이십니다. 가끔씩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뭐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은데. 자,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상 스윙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백스윙을 하잖아요. 백스윙을 나갈 때 손목을 어떻게 쓰냐 하면 왼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왼팔만. 왜냐하면 왼팔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 아크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왼팔이에요. 그래서 이 왼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손 보시면 제가 왼손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잡으면 약간 스트롱 그립 쪽이니까 이렇게 잡고 있겠죠. 이 손이 딱 이 모양인데 이 모양에서 여기 손목을 백스윙을 할 때는 테이크어웨이 나갈 때 중요한 게 이 손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갈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 손목을 백스윙 시작할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아크를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시면 이 아크하고 아, 완전히 다르죠. 뒤쪽으로 빠지는군요. 네, 그렇죠. 이거 보시면 제 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네. 여기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따지면 제가 만약에 이만한 클럽으로 스윙을 하고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요만한 클럽으로 스윙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만큼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요만한 클럽으로 스윙을 해가지고는 저만큼 못 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아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아크가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손목을 이렇게 씁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처음 이상해요. 이렇게 쓰면 백스윙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실 거예요. 자, 괜찮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줍니다. 그럼 왼쪽 어깨가 깊게 들어가죠. 왼쪽 어깨가 깊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깊게 들어가요. 이렇게 주면은 왼쪽 힙도 잘 딸려 들어가고 왼쪽 어깨도 좀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일단 이렇게 해서 아크를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주인공은 원래 두 번째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인공이 나올 차례예요. 조용필 선생님께서 지금 나오세요. 네. 자, 백스윙에 나갔으니, 테이크어웨이가 나갔으니까 아마 신준이가 여기 백스윙 탑 전환 이 동작을 얘기할 거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전환 동작은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얘기해 말씀드려도 되고 시간 안 되면 말씀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다운스윙 부분입니다. 네. 이 다운스윙에서 손목을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을 하면은 이 전환 부분에서 다운스윙에서 손목을 그렇게 쓰려고 모션을 그렇게 취하세요. 근데 다운스윙에서 모션을 손목을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손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손을 제가 이렇게도 쓴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는 좌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름이 척골이에요. 척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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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이렇게 있죠. 뼈가 팔에 보면은 뼈가 네.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이 밑에 있는 뼈가 이게 척골이에요. 척골. 이게 손목을 척골 쪽으로 내리는 거죠? 네. 척골 쪽으로 내린다. 이게 골프 스윙에서 아주 키 포인트 모션인데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손목을 척골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척골 반대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제 ulnar dev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려워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ulnar deviation이라고 아시면 되고, 자, 이게 척골 쪽으로 내리는 모션이에요, 이게. 자, 스윙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션이에요. 그런데 이 모션을 스윙을 할 때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들어갔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도 옛날 이 스윙 이 레슨 해드렸거든요. 손목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도 못 따라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근데 이걸 설명을 잘못 드린 거예요. 이 레슨은 많지는 않지만 좀 전문 레슨을 하시는 분들 레슨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쓴다고 손목을.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목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제가 척골 쪽으로 내린다는 거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이걸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윙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목 잘 보세요. 이게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아마 골프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여러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자, 손목을 제가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했다가 손목을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손목을 풉니다. 자, 손목을 이렇게 풀어요. 자, 손목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운스윙 할 때 보면 프로들 이런 모션 많이 보셨죠, 이거. 이걸 자꾸 보니까 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게 되면 왼손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운스윙 할 때. 덮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이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엎어서 나오겠죠. 엎어서 나오면 좌측으로 가니까 좌측으로 안 보내려고 또 뭐 이렇게 컵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메인 리즌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왜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척골 쪽으로 손목을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쓰지 않느냐 하면 바로 클럽 페이스를 닿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클럽 페이스를 닿는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되게 심각하게 레슨하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클럽 페이스를 닿는 동작 때문에 그런데 클럽 페이스를 닿는 동작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손목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신준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열려 맞을 텐데?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열려 네. 맞을 텐데?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왜 안 그러냐 하면은 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혹시 이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요것만 잘 들어놓으시면은 골프라는 그 자체를 골프라는 이해가 정말 제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정말 친해질 수 있고 골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돼요. 자, 클럽 페이스를 닫아요. 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드라이버로 보여드리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클럽 페이스를 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클럽 페이스를 보시면 클럽 헤드가 이 상태에서 저 클럽 헤드를 딱 보시면은요.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되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열린 거고, 자,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열린 거고, 요거는 직각이고, 요거는 닫힌 거예요. 자, 열린 거고, 직각이고, 닫혔어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볼을 딱 치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직각이 돼야 돼요. 열려도 안 되고, 닫혀도 안 되고, 닫히면 좌측으로 갈 테고, 이렇게 되면 볼이 우측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직각으로 딱 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이 왼손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제가 클럽 페이스를 손목을 이렇게 쓰면 클럽 페이스가 닫혀요. 지금 똑바로 됐죠? 직각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클럽 페이스가 닫아져요. 그럼 볼을 좌측으로 칠 수 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클럽을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가지고 슬라이스가 안 나고 볼이 좌측으로 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네요. 그죠? 좌측으로 가요. 네. 이렇게 해서 클럽 페이스를 닫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시면은 거의 이 방법을 선택하시거든요.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으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모션입니다.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닫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아까는 이 왼손의 손목을 이렇게 뒤로 꺾어가지고 클럽 페이스를 닫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닫았어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반대로 이 손목을 이렇게 이걸 볼록하게 반대로요? 볼록하게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다쳐요. 다쳤어요. 다치죠? 네. 볼록하게 만들면 클럽 페이스가 다쳐요. 근데 우리는 볼을 칠 때 이렇게 닫지 않고 이렇게 볼을 닫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왜 이렇게 닫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 중에서 뭐 가장 큰 이유를 하면 이거예요. 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52도예요. 52도. 여기 56도가 있겠네요. 아이고. 이 56도 웨지예요. 이 56도라는 말은 이 각이, 자, 보세요. 이 각이 여기 직각으로부터 이쪽으로 56도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렇게. 어휴,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아주 달뜬 것처럼 훤하네요. 그죠? 조명도 봐가지고. 자, 이 56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클럽 헤드가 지금 56도예요. 그런데 임팩을 할 때 선수들이 이걸 56도로 맞추지 않아요. 혹시 몇 도로 맞추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거를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3분의 1가량을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면 박신영 아나운서 머리 좋으시니까 56에 3분의 1을 빼면 얼마예요? 56에 3분의 1이요? 56을 56이 60이다 치고 3분의 1을 빼면 40인데 48, 조금 모자라니까 한 38? 네, 한 36, 38. 아, 28이에요? 보자, 보자. 60에서 3분의 1이 60에서 40, 3분의 아, 38. 1이 네, 36 정도니까 38 정도 되네요, 그죠? 네, 18, 근데 제가 네. 한번 쳐볼게요. 제 발사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자. 몇 도예요? 발사각이? 35도요. 35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클럽은 46도인데 제가 35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팩을 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았을 때 가장 볼을 효과적으로 멀리 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봇의 볼을 디봇을 이렇게 내면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럽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56도로 때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3분의 1을 공제하고 한 38도 정도로 맞추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맞추신단 말이에요.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서 이게 이렇게 스쿠핑 하신다고 하죠. 스쿠핑을 하면서 이렇게 맞추시니까 이 볼이 당연히 안 날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56도인데 제가 35도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도 차이가 얼마예요? 56도하고 비교하면 한 20도 차이 나죠. 21도요. 근데 클럽 하나당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하나당 4도요. 4도요? 역시 야. 박신영 아나운서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거를. 아, 힌트를 너무 제대로 주셔 가지고 아, 그랬어요? 이렇게 주셔서. 네. 자, 그래서 클럽 하나당 4도 차이 나요. 그러면 21도면은 클럽 몇 개 차이겠어요? 평균 4도라고 친다면. 21도면은 몇 클럽 차이예요, 이게? 하나에 4도.
뭐 두 개가 클럽이요. 야, 다섯 클럽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56도 만약에 피칭으로 샷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섯 클럽 빼면은 피칭이 뭐 피칭 9, 8, 7, 6, 5. 제가 오버나인 치는 거하고 여러분 피칭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 제가 자 이렇게 볼을 치면은요. 네. 막 저희가 막 볼을 막 미친 듯이 세게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기술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힘의 차이 물론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다가 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볼을 쳐보면 제가 볼을 세게 쳐가지고 볼을 멀리 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거의 컨트롤 스윙에서 여기까지만 쳤잖아요. 이 6번 아이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핸드 퍼스트라는 게 돼서 그래요. 손목을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특정한 방법으로 손목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냐 하면 이런 거예요. 손목이 임팩을 할 때에 네? 딱 들어올 때 손목이 잘 보셔야 돼요. 손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엎어져서 들어오면 손목이 이렇게 컵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왔냐 되냐면은 옆면으로 손바닥이 누워있는 채로 아까 이 모양 보여드렸죠? 네. 이거. 자, 이게 첫골 쪽으로 내리기죠, 그죠? 첫골 쪽으로 내리기를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손이 풀리면서 손목이 이렇게 돌아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돌면은 왼손이 손목이 약간 휘었죠? 휘기 시작하죠?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엎어. 여기서 이렇게 닫으려고 미리 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클럽 페이스가 안 닫힐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닫혀요. 다치는 게 왜 다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럽 페이스를 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목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손목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다치고 이렇게 해도 다쳐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을 클럽 페이스를 닫은 경우는 손이 꼭 뒤에 있어야 돼요. 볼 뒤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을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경우는 꼭 손이 볼보다 먼저 나가 있어야지 클럽 페이스가 정상으로 닫혀요. 그러면 손이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나오려면 다운스윙을 할 때에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측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측면 화면 보시면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이 날을 옆으로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옆으로 네 이렇게 지금 화면 딱 보이시죠? 옆으로 네. 네. 옆으로 이렇게 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치려고 들어오게 되면은 다운스윙 시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아. 샤프트가 서요, 누워요? 누워요. 눕죠? 자동으로 샬로잉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제가 좀 그렇게 해요. 그죠? 오늘 드디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네. 그렇게 좀 잘못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김강성님께서 네. 와, 왼쪽 손목 쓰는 거 7년간 답을 못 찾아서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답을 찾았어요. 그동안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네요 하셨어요. 7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45년 잘못 하시다가 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오아시스 같겠습니까? 그 PD님이 강추하신 레슨이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레슨은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해드리기 진짜 가슴 아파요. 제 살이 막 빠져, 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오. 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여러분한테 좀 재밌게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런 집중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재밌게 하는 게 보다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걸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 모양 자세히 잘 보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손 날로 들어오면 제가 옛날에 이런 레슨 했어요. 날로 먹자. 골프 그 까이고 뭐 그 어렵게 치시냐고 그냥 이렇게 날로 딱 치면 날로 딱 드시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날로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엎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드셔야죠. 날로. 날로. 자, 네. 날로 드시는 모양 제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백스윙을 했다가 날로 먹을 날로 드시려고 싹 이렇게 날로 딱 주려고 하면 샤프트가 누워요. 그러면 이 샤프트가 정상 방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 정상 방향으로 살로잉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자,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틀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 뭐 질문일까도 싶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이걸 만약에 날로 친다고 이렇게 날로 이렇게 들어오면 스윙이 아, 여기다가 스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볼 똑바로 갑니다. 자, 박신영 아나운서가 솔직히 스윙을 하면 스윙 이래요. 사실 방송이나 스윙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박신영 아나운서 과장 없이 해주세요. 과장 없이. 과장 하나도 없이 제가 하나 해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예, 예. 솔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는 턴을 일단 안 해요. 팔 딱 들어 이렇게. 팔 이렇게 딱. 제가요? 딱 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네. 어떻게 또 보세요. 또 안 했다 우기자.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볼 어디를 치냐면은 제가 하나도 과감 없이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여기 100m 좌측에다가 딱 쳐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아까 칠 때도 100m 좌측. 박승현 아나운서가 계속 완전히 심하게 좌측으로 치거든요, 볼을. 그 문제도 자. 심하게 볼이 좌측으로 가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수이거든요. 좌측으로 가는 볼도 나올 수 있지만 슬라이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마추어 분들이 좌측으로 가는데 좌측으로 자꾸 가니까 이걸 자꾸 열어가지고 좌측으로 띄워서 우측으로 슬라이스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박신영 아나운서 구질이 아마추어의 슬라이스 구질이에요. 네. 이게 아니었다 뿐이지 그냥 슬라이스예요. 근데 박신영 아나운서를 지금 잠깐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진짜. 저를요? 그냥 아니라고 진짜 못 이기게.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아까 한번 인정했잖아요. 네, 저는 거짓말 안 하나.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신영 아나운서. 오늘은 뭘 하면 될까요? 네, 예. 네. 자, 아까 레슨 들으셨죠? 자, 여기 서 보세요. 자, 일단은 네.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네. 자, 원래 어떻게 하셨냐면 자, 측면에서 잡아주세요. 이거 안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돼요. 아. 자, 박신영 아나운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네. 이렇게 왔다가. 제가 언제 이건 아니에요. 야, 미치겠다. 야, 맨날 아니네. 자, 다시. 자,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볼이 저쪽으로 가지. 아, 그래요. 저 왼쪽에 100인 대로 볼 때렸거든요. 제가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자, 느낌을 가지세요. 아까 보셨죠? 네. 이건 뭘로 먹으라 했죠? 날로 먹으라. 날로죠. 날로. 네. 너무 익혀서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오늘은 이제 날로 먹자. 오늘은 스시의 날. 자,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네. 날로. 아, 이렇게. 날로. 자, 백스윙에서 날로. 날로. 자, 날로 하면은 자 측면 화면을 보시면은 자 누워. 날로 할 때 눕죠. 네, 네. 저기 한번 보세요. 자 측면 화면을 보셔야지 확신이 가지. 눕죠. 네. 오, 가죠.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스윙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백스윙을 할 때 톤 약간 주시고 자 그래야지 안 민망한 스윙이 나와요. 아 오늘 정말 여러 번 웃겨주시네. 나 창피해 죽겠어 뒤에서 볼 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자, 그래, 네. 해봐요. 자. 자 제대로 자, 보여드릴게요. 예. 네. 야, 오케이. 날로. 자, 스윙을 해봐요. 날로. 자, 날로 들어가 봐요. 날로. 아, 지금 괜찮았어요. 지금 날로. 좋았어. 계속 가면 돼. 날로. 오, 그렇죠. 오, 이제 좀 팽팽해졌어. 다시. 이거 스윙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연결을. 네. 자. 저도 긴장되네요. 야, 저 떨려서 죽겠어. 저도 긴장돼요. 이대로 오면 신진 프로님 때문에 제가 너무 날로. 걱정이 돼요. 아, 네. 전에 왜냐면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실제로 나가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막 심장이 콩닥콩닥거립니다. 네. 아니, 전에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무슨? 그 박신희 아나운서가 제가 딱 불렀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120m 떡 친 거예요. 똑바로. 그다음에 제가 뭘 가르쳐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왼쪽으로 볼 막 치시는 거예요. 아, 자 이번에는 자 좋은 일이 한번 생길 것 같아요. 자 해보세요. 네. 날로. 날로 그렇죠. 날로. 자 연습생 땅에다가 네. 땅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시고. 날로 오케이. 아, 더 날로. 더 하셔야겠다. 네. 심하게. 예, 그렇죠. 더 날로. 네. 오,
굿 좋아요. 근데 보면 박신희 아나운서는 품위 있게 생기셔가지고 생선 이런 거 사슴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좋아합니다. 그죠? 제가 부산 여자잖아요. 그쵸. 날로 잘 드실 것 같은데. 날로 다시 한 번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우측에서 보시면은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샤프트가 잘 누워서 오는지를 보세요. 이 정도면 잘 누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박신희 아나운서가 앞쪽으로 엎어져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네. 이렇게 지금 잘 누워서 들어오고 있어요. 보세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오. 이 정도면 훌륭해요. 아주 잘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만에 아주 놀라운 스윙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는 가셨죠? 어떻게 네. 들으시니까 어때요? 손목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이해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제가 주로 처음에 배웠을 때부터 좀 미리 손목을 푸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엎어버리는 편이었는데. 엎어버려. 네, 그래서 밥상도 자주 엎으세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그래서 왼쪽으로 자주 갔었는데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살짝 튀어나온 뼈가 있잖아요. 예. 이 뼈로 계속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다가 그 느낌. 보니까 이게 날로 먹게 되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고 이제 랩법 하겠습니다. 네. 자, 랩법이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 헛소리가 나와요. 자, 백스윙을 할 때는 손목을 약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윙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돌리시는 건데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여기서 날로 드시려고 하면 이게 누워요. 이게 바로 살로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로잉이 되면 스윙이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로잉이 되면 옆으로 날로 들어오면서 볼이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요. 이게 딱 제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릴리스가 이거잖아요. 이게 열려가지고 날로 들어와야지 릴리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릴리스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손이 사라지는 거죠. 손 사라지기 신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 레이디 채인데 레이디스럽게 네, 이렇게 날로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손목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렇게 촉골적으로 손목을 내리는 이 모션이 가장 중요한 모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게 손목을 이렇게 자꾸 레슨이 있긴 있었는데 저도 해드렸는데 이 모양을 자꾸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 모양을 옆으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자, 이거 놀랍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이제 풀리지 않았던 손목 쓰기 숙제가 딱 풀리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신준이가 그리워서 한번 보고 싶은 그날이 제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